안녕하세요, 서울리안입니다. 지난번에 도케이스에서 나온 허브 겸용 케이스 영상 기억하세요? 작년에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을 뒤늦게 구입을 하고 정말 허브를 자꾸 깜빡해서 갖고 나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적 많았었는데, 요새는 그냥 딱 케이스에 넣고 다니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저는 팬이 있는 버전으로 샀는데요, 밖에서 모니터를 연결하고 좀 헤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이동 같은 단순한 작업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라면 팬이 없는 버전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런데 도케이스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. 여러분, 이 정도면 회사 내부의 제품 기획자가 맥북 프로 허브 없어져서 정말 미치게 불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맥북 월차저에 마치 핸드폰 케이스처럼 씌울 수 있는 허브 어댑터를 출시했습니다. 정말 도케이스를 가지고 다니다가도 이마저도 백팩에 넣을 때 깜빡해서 안 챙겨갔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? 적어도 노트북을 챙길 때 전원은 챙겨서 나가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독을 달아버렸습니다. 구성품은 별다를 거 없이 그냥 딱 케이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C케이블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설치도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갖고 있는 어댑터를 케이스 안으로 쏙 밀어주면 끝이에요. 연결은 안쪽에 있는 USB Type-C 규격의 포트가 맥북 월차저에 들어가면서 전체 포트를 활성화시키는 건데요. 처음에 우려했던 점은 월차저 자체도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 조금 뜨끈뜨끈해지는 정도라서 여기에 독까지 붙어있으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했었거든요. 근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맥북 프로 15인치의 경우에 월차저가 87W를 공급받는데요, 도케이스를 통할 경우는 이게 70W로 줄어서 맥북 프로의 전원을 공급해줍니다. 아주 약간 충전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발열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. 사용하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게, 이게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도 그냥 USB-C 허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월차저 자체가 벽에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허브 기능이 필요할 때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필요한 기기들 주렁주렁 연결을 하면 돼서 활용성이 훨씬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돼요. 도케이스 HD 버전은 HDMI 단자와 3개의 USB 타입 A 포트가 있고, 도케이스 QC 버전은 HDMI 대신에 퀵차지 3.0을 지원하는 포트가 있습니다. 맥북 프로랑 함께 가지고 다니는 휴대기기들이 많은 분들은 QC 버전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, 저는 USB 단자는 3개면 충분했고요. 종종 나가서 HDMI로 연결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저는 HD 버전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. 지난 영상 댓글에 정말로 공구를 한번 하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,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한국 판매 링크는 영상 디스크립션에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주세요. 그럼 저는 또 유용한 제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